너 맛있고 형님, 너 맛있고 형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235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을 따로 찍게 된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안내 말씀을 드릴 것이 하나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 강철이가 죽네. 아, 자 이제 안내 말씀드릴 게 뭐냐면 현재 이제 유튜브에서 저의 이제 235 저의 이미지가 그냥 뭐 거의 뭐 버스충, 예, 버스 아니면 점수 절대 못 올림, 혼자 솔랭 돌리면 그냥 골드 상위권에서 플레, 뭐 다이아 하위권 딱 요 정도다. 이런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솔직히 정말 억울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작년 말쯤에 제가 이제 솔랭으로 다이아 노방종을 보여드렸었는데 그때 영상을 올리지 않았었는지 혼자 솔랭 다이아 찍은 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뭐 찍어도 그냥 솔랭으로는 한계가 다이아 4다 뭐 이런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바로 이번에 제가 혼자 솔로랭크로 마스터를 고정합니다. 왜 이렇게 지져? 누가 왜 이렇게 지져? 강철아! 죄송합니다. 강아지가 너무 지져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릴 거는 제가 솔로 랭크로 지금 마스터까지 이제 노방종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약 31시간 동안 부캐를 하나 새로 만들어가지고 레벨 3렙짜리를 레벨 30까지 찍었어요. 진짜 칼바람 나라, 거의 뭐 뒤틀린 수, 소환사였고 속도가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방송, 지금이 6월 22일인데 오늘부터 아프리카 생방에서 제가 이제 3주 동안 마스터까지 노방종 미션을 지금부터 진행을 하는데 전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만약에 마스터를 찍는다면 제 실력을 뭐 인정해주세요 이런 말 안 하겠습니다. 제발 그 솔랭 다이아, 솔랭 플레라는 말만 하지 말아주세요. 얘 혼자 돌리면 어디까지 감 하면은 자신있게 여러분들 마스터라고 꼭 좀 말씀드려주셨으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 목표는 마스터가 아니에요. 전 진짜 그랜드 마스터. 솔직히 조금 오바도 못해서 솔랭 챌린저까지 한번 도전을 해볼 생각입니다. 일단은 그거의 걸음만과 관문이라고 하나? 네, 1차 관문 솔랭 마스터부터 성공을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생방에서는 계속 진행이 되고 유튜브에는 이제 뭐 올라가는 거 간혹가다가 뭐 하이라이트 형식이나 아니면 다 올리고 나서 요약본 이런 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시연이랑도 영상 많이 찍고 제가 이사도 해가지고 집소개 영상부터 쭉 해가지고 우리 그 강철이 뽀시기 저희 강아지들이랑도 같이 영상 많이 찍을 테니까 이상구 유튜브 계속 구독해달라고요 여러분들. 그럼 좋은 거 보내시라고요.